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어 속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요 처음 보는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 요런 게 있었고 또세 번째도 좀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 두 개부터 먼저 볼까요? 보시면은 요렇게 됐습니다. 요게 어떤 의미인지 보시면은 첫째 STD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구성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STD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맴이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콜론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라는 게 있고, 또 콜론 두 개,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뭐라 그러나요? 앵글드 브라켓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 간단한 것 같아도 상당히 나름대로 좀 복잡해요. 그죠? 자, 얘가 하는 거,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뜻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그런 다음에 두개 콜론 두개 있잖아요.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그 하위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다음 하위랑 디렉토리라고 할까요? 디렉토리랑 좀 비슷하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가 어떤 파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디렉토리가 어떤 루트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여기 어떤 dir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또 무슨 뭐 books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lostbook이란 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혹은 PDF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러스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도 쓰여요. 일단 디렉토리 구조 봅시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여기에 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맵이라는 얘가 파일입니다. 파일. 그죠? 그러니까 방금 밑에 예에서 본 것처럼 books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lostbook pdf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맵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맵 파일을 여기서는 모듈이라고 얘기를 해요. 러스트에서 모듈. 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점이 두개 똥똥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 디렉토리 구조와 러스트에 이렇게 콜론 두 개가 완전히 같지 않은 게 이런 데서 차이가 나죠. 뭐냐니까 다음 얘의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것은 얘는 파일이 아니라 펑션입니다. 펑션일 수도 있고 혹은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어요. 데이터 타입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컨스턴 상수라고 그러죠. 컨스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펑션입니다. 그죠? 자, 펑션이고 펑션 다음에 또두 개의 콜론 두 개가 딸랑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콜론 두 개는 그 펑션과 콜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경우죠. 그이 경우만 따로 딱 떼서 볼까요? 펑션과 콜론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이 경우. 그죠? 얘는 펑션 콜론 두 개. 다음에 이렇게 이걸 앵글드 브라켓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앵글드 브라켓이라고 부를게요. 앵글드 브라켓 있고 그다음에 들어있는 것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그냥 타입이라고 그럴게요. 타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펑션인데 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하는 사이즈 오브라는 펑션이란 말이죠. 이것을 펑션 제네릭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펑션 제네릭. 제네릭스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봅시다. 제네릭스가 어디쯤 있느냐니까 쭉쭉쭉쭉 내려와서 31번이네요. 31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펑션의 타입이다. 펑션 제네릭스는 마치 데이터가 타입이 있듯이 펑션도 타입이 있다. 펑션의 타입. 펑션즈 타입. 그죠? 예를 들면 숫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넘버는 그 타입이 있죠. 어떤 타입이냐니까 i32라는 타입도 있고 i64라는 것도 있고 f32라는 것도 있고 u8이라는 것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넘버도 이렇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펑션도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펑션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 타입 중에 하나가 이런 캐릭터라는 타입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네릭 들어가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가로가 있습니다. 얘는 뭐죠? 얘는 펑션을 호출하는 겁니다. 펑션 콜.
펑션 콜은 펑션 이름 다음에 이렇게 가로 두 개 들어있고 이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선택적으로 아규먼트가 들어가게 되죠. 아규먼트. 자, 이런 구조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 것지만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잘 엄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a.len 돼 있죠, 그죠? a.len 얘는 간단해요.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러스트에서는 주어 다음에 점을 똥 찍어줘요. 그죠? 그럼 동사는 뒤에는 이렇게 가로를 붙여줍니다. 간단하죠? 그럼 a가 주어이고, 그죠? 그리고 len이 동사예요. 그죠? 그리고 주어가 a가 보니까 콜론이 쿼트가 싱글 쿼트가 아니고 더블 쿼트죠. 더블 쿼트라고 하는 것은 얘가 뭐란 말이에요?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캐릭터가 아니라 스트링. 만약 이렇게 적었다. A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으면 얘는 A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A 캐릭터 A가 되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적었다. 더블 쿼트로 적었다. 점이 찍혔네. 지우고. 얘는 스트링 A가 됩니다. 스트링과 캐릭터는 달라요. 그죠? 문자 열입니다. 얘는 문자 열인데 문자가 하나밖에 지금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보자면 어떤 코드냐니까 얘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니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len이라고 하는 펑션은 the size of string in bytes. 스트링의 사이즈를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메모리 속에 차지하는 공간이죠. 그것을 바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메모리 내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죠? 같이 볼까요? 다 글자는 하나씩입니다. 글자는 하나인데 좀 A 알파벳 A이고 얘는 그리스 문자 베타고 얘는 중국어 국이고 얘는 무슨 아이콘 이모티콘 같죠? 이모지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자, A는 1바이트. 1바이트. 8비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2바이트, 얘는 3바이트, 그리고 얘는 4바이트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한국이라고 해볼까? 한국, 한 해서 실행시켜보죠. 한 글자로 한입니다. 얘는 예, 한이죠. 한 보시면은 한은 3바이트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캐릭터는 UAS로 표현한다고 했었잖아요. 캐릭터는 UAS로 숫자. 그래서 이전에 100이라는 숫자가 알파벳 B로 딱 나타났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3바이트잖아요. 3바이트면은 UAS로 안 되죠. 왜냐니까 UAS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2의 8승까지고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이잖아요. 256인데 0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0에서 25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얘는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영어 알파벳. 알파벳하고 숫자. 그리고 특수기호. 얘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나라 언어. 그죠? 영어 외의 국가. 영어 외의 언어. 중국어나 일본어나 등등등등은 이렇게 아스키 이걸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 여기다 적을까요? 아스키 코드. 되는 거예요. 그 이외의 국가들은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코드.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유니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죠? 나무위키에 우리 찾아 검색해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니코드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얘는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더하기 아스키 코드 더하기 어떤 확장이라고 할까요? 익스텐션이라고 얘기할까요? 익스텐션에서 익스텐션들은 그러니까 2바이트 이상입니다. 모아된 2바이트가 되죠.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스키가 얘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얘는 익스텐션들은 2바이트 이상이고 최대 대략 4바이트까지예요. 2에서 4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기호 얘는 4바이트가 표시되었죠. 그죠? 근데 한자 중국어 한자 국이라고 하는 글자는 3글자가 되고 한이라고 한글은
3바이트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땅, 이 len이라는 펑션이 무엇인지 이 설명이 딱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을 표시해 볼까요? 예, 앞으로 이 공부하실 때 항상 이렇게 살펴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pop, const, fn, len, self, usize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pop은 이게 이 펑션은 아무나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anyone can use this function in his or her code. 자기 코드에다가 불러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펑션은. 그죠? 다음에 const라고 말이 있는데 얘는 일단 빼놓고, 다음에 fn 이 부분만 보죠. fn은 얘가 펑션이란 뜻이에요. 그죠? 얘는 펑션이다. 펑션 외에도 이렇게 public 할 수가 있단 말이죠. pub은 public의 뜻입니다. public이고 fn은 function의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펑션의 이름이 뭐냐니까 len이라는 펑션입니다. 얘는 펑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가로 안에 요 부분. 요 부분이 이 펑션의 아규먼트가 되는 거죠. 아규먼트인데.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 하니까 앞에 이게 엔더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엔더. 그죠? 엔더를 우리가, 이거 랩프라고 표현해요. 읽을 때. 아규먼트이고. 얘를 읽을 때는 랩프라고 표현해요. 엔더라고 읽지 않고 그냥 랩프라고 읽어요. 랩프라는 뜻이 있고, 다음에 뒤에는 셀프라고 되어 있죠. 셀프. 셀프는 뭐냐니까 주어란 말이죠. 주어, 그죠? 주어. 주어. 방금 좀 전에 이렇게 a 점 len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이 a가 주어입니다, 그죠? 이게 주어를 주어가 되고, 그리고 len 이게 동사죠. 이 부분이 동사, 주어 동사. 문제 영어 문장의 형식으로 하면 SV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len의 이 아규먼트가 self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 주어가 아규먼트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a가 len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이렇게 usize라고 하는 부분이 딱 표시되어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len 뒤에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쭉, 그렇죠. 화살표가 있고 usize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이 펑션의 return 값이라는 거예요. return value. 그러니까 이 부분 화살표는 return이란 뜻이고, 다음에 usize라고 하는 얘는 return의 type이란 뜻이죠. usize는 이 펑션의 return type이 usize란 말입니다. 그렇죠? 더 return value죠? value of this function is usize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the type of, the type of the return value of this function is usize라는 뜻이죠. usize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기했었죠? 32비트 컴퓨터의 경우에는 usize가 32가 되고, 그죠? 만약 64비트 컴퓨터, 우리가 쓰는 건 다 지금 64비트예요. 대부분 옛날 컴퓨터 한 20년 전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32비트가 될 겁니다. 자, 이거는 64가 되는 겁니다. 그죠? 64비트의 크기의 데이터가 리턴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좀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나? 보시면 example에서 나와 있어요. 그죠? example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고, 그죠? 다음에 포맷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고 있죠. 빨갛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걸 컴파일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자, 빨간색 실행 후 카고 런, 카고 런 했는데 빨간색 레드 라인, 얘는 compile error. compile error. compile error라고 하는 건 뭐예요? compile error라고 하는 것은 러스트가 정한 규칙을 우리가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we 우리 저 개발자죠. we violated Rust rules. Rust가 정한 규칙을 우리가 위반하게 되면은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컴파일 에러가 되는 거죠. 컴파일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f 컴파일, 만약 컴파일이 된다 라고 하면은 then your code is safe. your code is safe. 안전하단 말이죠. 코드가 안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은 to be used in mission critical.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 여러분의 코드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의 경우는 어떻단 말이에요? 컴파일이 된다는 것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다이나믹 랭귀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작성한 것이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는 그 코드를 동작을 한 뒤에야 알 수가 있는, 런 시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타이스크립트는 컴파일이 아니라 not compile. 컴파일 컴파일이 되긴 돼요. 컴파일은 되긴 되는데 컴파일도 언제 되느냐니까 at runtime. 런타임에 컴파일이 됩니다. 런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전에는 내 코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위에 올리는 Our code is correct. 언제? After learning it. 그러니까 전투기 조종사가 미사일을 발사해보고 난 뒤에 코드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코드가 잘 됐는지 안 짜졌는지 미사일 적기가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러보니까 미사일이 발사가 되네. 코드 잘 됐구나. 잘 잡구나. 근데 발사가 안 되네. 코드가 잘 안 됐네. 수정해야겠구나. 수정할 수가 없죠. 이미 죽어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한 태스크에는 이러한 언어들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빨간 줄이 나타났습니다. 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니까 바로 이 에러 메시지가 매우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거예요. 러스트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the greatest라고 그럴까요? Greatest part of Rust is a error message during compile. Compile 하는 동안에 error 메시지가 나타나는 이 메시지가 Rust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언어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아주 좋은 장점인데 왜 좋은 장점이냐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무엇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집어줘요. 보시다시피 allow unused variable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지금 쓸모가 없다고 좀 떠 있네요. 왜냐니까 볼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코드 자체가 메인 펑션이 없단 말이에요. fn main. 그렇죠. 메인이 없으니까 요런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왜 이 잡아가는 방식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빨간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실행시키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assert equal 앞으로 찾아보게 될 텐데 assert equal은 뭐냐니까 이걸 매크로라고 얘기를 해요. assert equal은 그런 다음에 left, right. 네. 이거는 뭘 하는 거냐니까 left와 right가 같은 값인지 같은 밸류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밸류이다 라고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같은 값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오류가 나타나겠죠. 에러가 나타나겠죠. 같은 값이면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아무런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5를 넣어줄까요? 그럼 5하고 여기 있는 레프트와 라이트 값이 다르겠죠. 다르게 되면은 이렇게 레프트는 4인데 라이트는 5이다. 뭔가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실 때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진행을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항상 마우스를 올려서 이걸 펑션 시그너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펑션 시그너처를 보고 이 펑션이 아규먼트로 뭘 써봤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이거 end 표시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도 나중에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예제가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항상 예제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한번 넣고 메인 펑션 안에 넣고 돌려야 돼요. 이렇게 두고 붙여놓고 그래서 실행시켜보고 바꿔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돌려놓고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슬라이스해서 헬로우를 넣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을 슬라이스라고 해서 variable에 담았어요. 그런 다음에 얘의 길이가 얼마인지 또 안녕 얘의 길이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얼핏 보기에는 얘는 5가 될 것이고 아니네 느낌표가 있으니까 6이 될 것이고 얘는 안녕 느낌표니까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 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3, 얘는 6, 논논히 짚어자는 거죠. 보시면은 놀랍게도 위에 거는 6이 맞아요. 근데 밑에 거는 7이 나왔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알파벳은 어떻게 된다고 했었나요? 알파벳은 하나의 캐릭터, 그러니까 알파벳의 경우, 알파벳은 하나의 캐릭터가 하나의 바이트, 그죠? 원 알파벳, 알파벳. is one byte. is every. 자, 1바이트에서 하나의 알파벳이 표시가 됩니다. 영어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들, 특수기호 다른 나라 언어들은 2에서 4바이트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어는 어떻게 됐나요? 좀 전에 하나가 3바이트였잖아요. 안녕이면 6바이트가 되고 뒤에 특수기호는 1바이트죠. 따라서 합해서 7바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